저희 템 세팅 같은 경우는 아웨가 아메울 22성 마이스터링 22성 퍼이노 도미네이트 정팬 아메울 아획 해가지고 아획 200에 매획 100이고 얼장은 응축이 하는 사족 모자는 저희 템이 이제 18성 15% 에디 두 줄에 100초 이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배 벨트는 4성이었는데 제가 10성을 만들어줬고요. 무기는 000에 00 18성 돼 있고요. 장갑은 오토스틸 리튬 하트 그림자 되어 있는 것 망토도 비슷하죠? 에디 도조 보조는 아직 못 샀고요. 견장은 22성입니다. 견장은 제가 22성 업적을 깨주었습니다. 5번의 파괴 누적 매수 132억이로 봅니다. 그 다음에 뱀공기인 엠블렘은 우연히 블랙큐브 5개로 던졌는데 레전을 갖고 핵공작 2개 되어 있는 거 경매장에 싸길래 샀고요. 그다음에 뭐야 메카닉 파츠 아직 완작은 못했습니다. 그렇고 유니온 유니온은 11업 더하면 이제 8500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링크는 다 없더라고요. 뒤에 있는 캐릭터랑 키워가지고 다음에 코어 강화는 2중 4코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만렙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올릴 때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찍어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온 걸로 강화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장. 농장 같은 경우는 이 버프 캐릭터여가지고 후원수는 뽑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다 뽑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알파 조금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요. 심볼은 431불. 저드테는 1.8만원, 그공이 822만 정도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다 됐나? 하하하. 끝.